게임해야지. 게임에 대해서. 아, 마이크 설정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핫. 핫. 됐다. 최후의 탈출일까지 1000일 우주 아케이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게임은 코믹 터무니없는 내용 통해서 심각한 주제를 발생시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인간 문명의 세계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 지구의 생물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와 안정된 과정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산소가 1000일 동안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정상회의에서 유명한 회사의 대표인 당신은 대표인은 당신에게 역사상 가장 큰 우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행동의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신 과학 발전과 과학의 모든 힘을 소유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에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십시오. 정찰 위성을 사용하면서 행성을 탐색하십시오. 연료로 채운 후 이 위성을 로켓에 넣고 선택한 행성으로 보내십시오. 각 행성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적합한 분위기가 없거나 너무 춥습니까? 비행할 때 특수 발전기를 가져오십시오. 임무는 인간 생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성공할 것입니다. 우주 탐험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며 과학 포인트를 넣고 우주선의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환영! 새로운 행성의 개발 때문에 발굴한 자원을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 가능한다. 말이 좀 짧다? 지구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현대 인간 활동은 환경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인류 자체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협한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 행성의 산소는 1000일 이상만 충분할 수 있다. 1000일 이상만 충분할 수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충분... 뭐라는 거야? 세상은 무서워졌다. 나사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다. 7명의 지구인의 삶은 이제 당신의 손에 완전히 달려있다. 7명? 별로 없네. 별로 없다 야. 망원경 514만 킬로미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낮은 가격, 소비는 근거리 비행에 적합. 아, 계속 이렇게 붙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연료만 한 세월을 넣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연료 넣고 있는데? 연료 한 달 넣었다. 인공위성도 달아줄 수 있나? 이것도 넣어봐. 안 돼! 안 돼! 중력. 소형 중력 조절기. 행성의 중력을 안정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뭐야? 분위기의 발전기. 아, 너무 꽉 차서 안 되는구나. 발사하다. 발사한 거야? 감압. 감압이래. 그러면은 성욕 쪽 방금 실패했다며. 뭐야? 감압 성공적으로 상 뭐야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해봐. 연구 열어봐. 사람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하나 넣어주고 물 물도 넣어주고 연료 없고 연료 닫고 발사. 도착했나?
연료, 암흑물질, 나노연료, 부적합한 생활조건, 비행 전에 로켓에 부어주십시오 등유, 나노연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 인공위성을 담아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되잖아. 볼까? 혹시 모르니까 사람도 좀 태워주자. 가자! 목적지 선택해야 된다고요? 아, 목적지. 가면은 뭐라도 발견해 오겠지, 이러면? 오! 뭐 된다! 아, 유튜브 로딩창 같아서 짜증나네. 근데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건 여긴 것 같은데? 연구. 뭐가 다른 건데 이게? 세부 사항. 지도에서 아 물은 이 물이 빨간색 적신호네. 물이 없구나. 그럼 물을 좀 담고. 물 이거밖에 없어? 물 더 줘. 물 하나 더 담고. 연료 좀 붓고. 그 다음에 사람 좀 붓고. 됐어. 가봐. 아니 뭐 사람이 열 사람이 뭐 후추도 아니고 뭘 팍팍 쳐요 치기는. 아 인구를 저기 300만까지 넣을 수 있구나. 인류를 위한 거대한 단계라고 했다. 아 맞네. 사람 팍팍 쳐도 되네. 오케이. 이거 좀 팍팍 칠게요. 마 우주선 이거 함스카 무바라 추라이 추라이. 가는 김에 이것도 하나 가져가. 안 돼! 꽉 찼네. 그냥 가. 아 뭐야 군대도 보낼 수 있네? 인류의 통제하에 남아 모든 사람이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없다. 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바른 행성 연구. 인공위성은 있고 이거 하나 태우고. 연료가 없구만. 로켓 레벨업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시설? 여긴가? 상점인데 여기? 통계. 별을 정복하고 싶다면 바보가 되지 말고 밤에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천일 내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탈출만 시키면 되는 건가? 과학 투자 성공률은 극단적인 가치에 도달했다. 어제 과학 소설이었던 기술이 현실이 되었다. 아 추가 25일. 아
500 과학 포인트 추가 25일. 처음 안을 알아가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온도 조절기 하나 넣고 물 넣고 동식물 넣어줘야 되네. 오케이 좋아요. 자 온도 조절기 하나 뚝딱 해주고 그 다음 동식물 넣어주고 두 개 넣었고 이제 물을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중력 조절기는 그렇게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저기 손오공도 중력 막 15배까지 버티더만. 뭐 중력 100배 막 이런 건 쉽게 버티던데. 손오공이 몇 배까지 버티죠? 왜 날지 못해? 아 연료를 안 넣었구나. 야 이거 사람 좀 빼봐. 이거 어떻게 빼? 뒤집어봐. 야 니네 나와봐 사람. 야 뒤집어봐. 야 꽉 찼어 뒤집어봐. 아 좋아요. 이쪽에도 하나 보내자. 아 연료 부족. 처음부터 하자. 나 이 게임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해버렸어. 오케이 제시작. 일단 여기부터 연료를 꽉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다가 위성 하나 넣고 맞은 맞나? 지도 잠깐만. 아 일로 갔구나. 머네. 여기에다가 연료 좀만 더 넣자. 혹시 모르니까 보내. 발사. 뚜껑 닫고 가.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하나 보내고 여기 열고 이거 넣고 뚜껑 닫고 이거 넣어주고 닫고 너도 보내고. 오케이 다음. 자 너도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 쭉 부어서 좋습니다. 다 닫아주고 너도 보내고 일로 돌아가서 연구 성공. 뭐가 있을까? 500만까지 보낼 수 있어. 자 살짝 소금간 쳐주고 세부상 물이 없네요. 물 한 스푼. 온도도 좀 떨어지니까 온도 조절기 한 스푼. 그 다음에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간 조금 쳐주고. 아 너무 쳤네요. 튀어나오는 거 다시 뚜껑 닫아주고 닫아. 발사. 연료 안 넣었고 너무 짜죠? 조금 덜어냅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400만 세부상. 온도 너무 높고요. 선풍기 하나 넣어줍시다.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아 나 샹넘에가 연료 부족해서 사람 다 뒤졌네. 망했다. 여기였지. 영하 64도면은 버틸만하지 않을까? 근데? 닫아. 보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거리가 얼만데? 742? 이거 하나 사고 온도 하나 넣어주고
물 하나 넣어주고 돈이 없고 돈 벌었고 다시 한번 물 하나 넣어주고 동식물에다가 물 하나 추가해 연료 조금 부어줘야 되죠.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부어주면은 애가 버르장머리 나빠져요. 중력 조금. 자, 대기 있고 물 있고 동식물 넣었고 온도 있고 사람 연료 조금만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곳은 다 만족스럽죠? 사람만 조금 채워주면 돼요. 아, 나 톡 됐죠? 맞죠? 쭉 날려줍시다. 날아. 여기 어느 정도야? 온도? 아, 적당하네. 여기는 이제 사람이 368명. 뒤에 마늘 붙여야 되는군요. 아, 나와. 적재량 초과야. 800만큼 넣었으니까 충분하겠죠? 지도상 거리 얼마야? 574만? 오케이, 충분해. 에코 드라이빙해.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우린 에코 드라이빙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이거 하나 넣어주고. 충분했죠? 역시 에코 드라이빙이다. 이만큼 넣어주고 보내고. 이거 더 사야 돼. 여기가 이제 1400만. 됐다. 온도 낮고 중력 너무 낮고. 어, 근데 이러면 다이어트 안 해도 게이득 아닌가? 근데 일단 사놓긴 하자. 온도 조절해줘야 되고 동식물 없고 동식물 살 돈도 없구만. 오케이, 됐다. 동식물 살 돈을 벌었죠? 이거 하나 사고 동식물 넣어주고 라디에이터 하나 넣어주고 연료 한번 부어주고. 아, 너무 부었다. 아, 너무 부었다. 소금 쳐야 되는데. 아, 나 자, 보내고 그 다음 여기 중력 개높고 온도 개높고 물 없고 동식물 없고 존나 어렵네. 까탈스러운 거 봐라. 대기는 있는데 그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로켓을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 비싸네. 레벨, 아, 업그레이드가 있구나. 아, 지금 봤네. 퀘스트비 주세요. 다 주십시오. 여기서 일단은 잠깐만, 나 몇 개 넣었어? 중력 넣었나? 중력 안 넣었지. 이거 하나 넣고
동식물 하나 넣어주고 안에 고양이 들었나? 이상한 소리 나는데? 물 하나 넣어주고 1253 됐어. 이만큼 넣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사람 조금 간쳐주고 여기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사람만 좀 넣어주면 된다. 사람 왜 이렇게 무겁냐 근데? 321. 아. 충분히 갈 수 있어. 다녀오십시오. 여기는 이미 출발했고 일로 가야 되는군요. 자, 여기로 가면은 또 적당히 됐네요. 381. 중력조절기를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500 과학포인트. 돈이 최고예요. 이만큼 넣고 다음에 가자. 니네는 니네도 다음에 가자. 사람이 되게 무겁네. 됐어. 다시 들어가. 한 명 들어갈 수 있었네. 개까비. 그리고 우주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로켓 레벨 2. 이러면 적재량이 늘어나? 맞네. 적재량이 좀 늘어나네. 자, 여기는 중력이 너무 낮고 중력 물 온도는 상관없고 버틸만 하지. 그치. 1400만까지만 넣으면 돼. 너무 들어갔어. 좀 빼고 소금 간하고 아니 많이 들어가는데 딱댐. 이쪽은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하나 실어서 1800 됐어. 보내보고 지도에서 여기 이만큼 됐어. 가. 여기 이쪽도 좀 가보자. 이제 여기 하나 넣고 하... 진짜 리얼 연료 업그레이드 좀 떴으면 좋겠다. 연료 너무 가성비 개쓰레기 구데기 같네. 너무 구려. 여기는 2000만큼 가야 돼. 자, 가. 여기 어때? 중력 개났고. 이거 두 개 넣어야겠는데? 두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기업고 동식물 하나 넣어주고 온도 너무 높고 이래도 공간이 남는구만. 외계 문명 발견했다 하지 않나 방금? 이제 군대가 가야 되는구만. 에이 350도면 에어컨 하나로 충분해요 형님들. 2000만큼 가야 되죠? 이만치 넣고 집 바꿔서 얘들아 1대1 비율로 교환 가능이 군인이 많이 무겁구나. 일단 대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사서 넣어줘야 돼. 그치? 허 무겁당. 너희가 싸움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다. 싸움 잘할 수 있지? 중력 조절기 하나 넣어주고 동식물 하나 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군인 말고 사람 좀 부어주고 많이 나와라. 굿. 그다음 연료. 됐어. 출발해. 행성 중 하나에 거주한 고대 문명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마도 이것을 사용하면 고유한 에너지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좀만 넣어주라. 반 지났네 벌써. 연료 레벨 2. 아 드디어 연료 가성비 좋은 거 생겼네. 아유 가성비가 좋을지 모르겠다만. 중력 조절기 레벨 2, 온도 제어기 레벨 2, 중력 조절기. 자 이제 멀리까지 가봅시다. 얼마나 갈 수 있을라나? 오 개빨라 차는 거. 여기다가 인공위성 몇 개 달아주고 여기 하나 이걸 일단 보내보고 이러면 가능하지. 2400 넣고 하나 더 보내고 지도에서 또 여기. 근데 우리 군인들은 다 죽었어? 2100 여기 또 하나. 아 외계 문명이 끊어지는구나. 인공위성도 이게 레벨업을 해야 되네. 아하 95만큼 2000만큼 발사. 여기는 온도만 살짝 높여주면 되네. 아 이러면은 그냥 뭐 난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 높이는 거예요? 아 낮춰야 되네요. 죄송 잘못 봤습니다. 더 높이면 타 죽겠군요. 에어컨 있으면 됩니다. 네 충분. 이게 500명까지 들어가나? 와 들어가버리네. 오졌다. 딱댐.
이거 하나 보내주고. 여기는 중력 개노파 미친. 한 3개 넣어야겠다 이거. 헐, 온도 높아가지고 다 죽은거야? 에어컨 하나로 안됐나보네. 에어컨 2개 넣어줄걸. 아니 55도면 살만하지. 가서 에어컨 하나 있으면 되는데. 아 진짜 에어컨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살아? 오바지 이거는. 에이 엄살 개심하네. 연료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한번 발사하면은 저거 재활용이 안돼가지고. 나와 가. 여기는 이제 사람만 딱 보내면 되네요. 어우 살짝 불편할 뻔. 2100만큼 넣어주고 보내고. 지도 적대 인구 이 정도야 뭐. 숨어쳐서 보내면 되죠? 어? 중력 조절기 레벨 3 바로? 바로 3으로 가는 거야 우리? 대기가 없대. 대기 하나 넣어주고. 대기 하나 더 넣어줘야 되나 이거 설마? 여기지. 사람 좀만 빼봐. 연료를 빼. 사람을 더 빼. 얼마나 빼야 돼 이거? 아 어차피 뭐가 됐든 안 뜨는구나. 응 됐어 그러면. 연료 좀 빼고 사람 팍팍 쳐가지고. 어차피 몇 명 죽을 거니까 남는 애들은 가서 죽도록 해라. 그 다음 이쪽 연료 좀 넣어서 보내고. 발사 2500만. 이것도 인공위성 하나 보내고. 2700만. 연료 레벨 아 인공위성 업그레이드. 이거 일단 보내고. 여기 우리 거 됐고. 레벨 2짜리 하나 보내고.
바빠. 온도 두 개. 휴가 25일. 아니 어디가? 그다음 200. 됐어. 2주에. 보내고 지도에서 여기 뭐가 필요한지 보고. 아니 미친. 아, 나 또 타 죽었네. 200명. 아,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우리 200명. 가가가 니네끼리 가 일단. 여기였나? 여기 딱 맞는데? 여긴 점이 안 되구나. 온도가 개 높네. 잠깐만. 연료 없어서 개 조질 뻔. 중력 3단계 있다고요? 이러니 쌍. 빨간불 꺼졌으니까 이거 하나 없어도 되나? 모두 차출시킬 수 있을까 내가? 힘들 것만 같은걸? 71명. 돈이 없다. 이거 날리고 돈 받고. 아, 돈 풍족해졌다. 잠깐만, 여기서 사다. 비싸다. 사긴 뭘 사, 씨. 인공성 두 개 하나 조져놓고 이거 열고 뚜껑 열고. 2500. 괜찮아요. 이미 2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설마요. 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중력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하나에. 단단한 표면은 뭐야? 이거 왜 단단해? 도대체 왜 단단한 거지? 기다에 화살표가 있다고요? 아니야.
네, 다른 데부터 보내자. 온도 하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살짝만 낮추면 되니까, 그죠? 500명. 아, 다 살릴 수 있겠는데? 근데 사람 털어내는 속도가 빨라서. 됐어, 들어가. 출발해. 그 다음이 여긴가? 400? 자, 중력 조절기 비슷. 이걸 왜 샀죠? 그냥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100이랑 물은 저거 체크표시 떠있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오 쉣. 못 가면 뭐 다음번에 가면 되지 뭐. 야 시간이 없다. 빨리 일단 보내. 조금이라도 더 살려. 여긴 그냥 못 사는 데네. 갈만한데 여기. 들어가 뭐해. 가. 사람 좀 더 보내. 시간이 없다. 부어 막 부어. 아니 외계 문명이 파괴라니. 우리 인공위성 계약하네 씨. 두 달 남았다. 이거 하나에다가 다 조사버리고 저기 발사하고 또 안 간 데 어딨어. 안 간 곳이 없네. 안 돼, 시간이 없다. 저에게 며칠만 더 주십시오. 여긴 왜 또 못 살아? 또 단단해? 아이고 단단해 뒤지겠네. 단단해지기. 미치겠네 단단해지기 이거 씨.
인공위성 보냈는데 아 아니야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잠깐만요, 안 충분하죠? 어디를 찍은 거야? 나 어디야? 열고, 넣고, 붓고, 닫고, 보내고. 열고, 넣고, 닫고. 아니, 쉐이브 안 들어갔어, 이거? 야! 급했다. 그 다음 여기 열고, 사고, 넣고, 붓고, 1440 닫고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력 온도 사람 보내고 물, 동식물, 사람 이거 조금 더 못 치네. 아, 아깝다. 이렇게 레벨업이 안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중력 300명까지 하지만 넣을 수 있는 건 한 200명 정도. 이걸 좀 더 뺀다고 한들 1070까지 됐다. 아, 그래도 많이 넣었다. 오늘 중력 온도 두 개 물 두 개 안 넣어도 되네. 이렇게 하고 사람 좀 치고 연료를 먼저 좀 부어놓고 1440만큼 됐다. 부어놓고 사람 좀 치고 사람 보내고 닫고 발사하고 지도해서 이제 좀 빈대 좀 보내야겠다. 빈대 사람 비어있는데 좀 보내자. 많이 넣어도 상관없지요. 너무 많이 넣었네. 이만큼 보내고 닫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여기 8명 됐어. 가. 됐어. 가.
스킬 레벨 2, 메타 적재량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 23명 보내고 이쪽으로다가 로켓 연구하고. 아니다, 여기 보내야 되는구나. 사람을 더 채워야 되니까. 381명. 중력 조절기. 많이 부어, 많이 부어. 어차피 일회용인데. 인공위성 하나에다가 돈이 없군. 돈이 생겼군. 1600만 넣고 닫고 보내고 여기 가서 또 뭐 필요한지 보고. 오케이, 중력 비싼 거 넣었고 온도 하나 넣었고 물 동식물 없어서 물 동식물 넣어주고 200. 우리 용량 많아. 그래서 200명 채웠고 적재량이 많아서 좋다. 보내. 그 다음 여기 인공위성 하나에 연료 하나. 가. 중력 하나에 온도 하나에 동식물 하나에 추가 25일.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300명. 이랬는데 죽으면 안타까운 거고. 됐어. 중력. 아, 좋은 거 있지. 아, 연료 없지. 얘들아 빨리 가봐. 돈 좀만 줘. 돈이 없어. 2주 완벽하게 해야 돼 거기. 제발 니네가 성공적으로 해야 돼. 충분? 굳이 욕심 안 내도 충분하다는 듯. 400명 채우고 연료 넣고 이만치 넣고 연료 하나 사고. 안 돼! 인공위성 필요할 것 같은데. 레벨 2짜리로다가 닫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2244. 멍청한 짓인 건 아는데 여기 한번 보내볼까? 혹시 모르잖아? 온도 조절기로다가 싸바싸바 하면 어떻게 될지?
여기 적대행성. 아, 딱 많기도 하네. 됐어 됐어. 톡 보내고 여기 나의 연구도 안 돼? 안 되는구만. 아쉽다. 될 것 같았는데 까비. 여기에서 연료 넣고 보내고 여기에서 연료 넣고 인공성 넣고 아 말긴 더럽게 먹네 진짜. 닫고 어 연료 인공성. 응 연료 말고 인공성. 199명. 어, 부어라, 마셔라. 보내고, 닫고, 돈 받고, 이것도 지도에서. 이거 하나 보내고 어! 이거 하나 보내고 2520만치 연료 만땅 닫고 보내고 지도에서 중력 개높고 온도 개높고 이거 트리플 크라운이고 그 다음 사람 연료 먼저 넣어야겠다. 이거 마저 보내고 그 다음 안 간 곳이 여기 사람 못 사는 데고 몇이야? 16? 아 너 동식물 하나 너 연료 없어. 연료 하나에 사람 200명 하나 됐다. 이거 보내고 돈 줘. 돈 돈이 없다.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보내고 중력 조절기 3? 아니야 돈을 줘. 지금은 돈이 없다.
이게 일로 가고 여기 안 갔고. 됐어. 보내고 추가 25일. 아 개머네 여기도 2728. 개멀어 준내 멀어 받아 보내. 여기에 중력 중력 시계 있고. 오케이 중력 낮췄고 대기 300m 탈 수 있어? 얘들아? 충분하구만. 장거리 비행 가야 돼. 됐어. 닫아. 가. 500만. 아, 중력 개 낮네. 돈 받아와 돈.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겁나 아끼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로켓 커졌다. 사실 커지는 것도 아니고 커질 기회를 나에게 준 거잖아. 고맙다 해야 되나? 아 저에게 로켓이 큰 로켓을 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멘. 아니 분명 처음에 지원을 안 아낀다며 겁나 아끼고 있구만 짠돌이들 이거. 씨 돈 더 줘. 돈 부족해 돈. 일단 보내고 여기가 300 중력 크게 온도 개 높고 대기 없고. 얘들아 대충 실어라. 2700까지 가려면 엄청 섞어야 되네. 아 이거 연료 좀 좋은 거라도 주지. 됐어. 30명만 더 보내면 되고. 일단 여기에 77명. 2247. 됐어. 보내고 여기도 75명 더. 좋아요. 1900만치 가시고 여기 30명 더. 너무 들어갔어요. 나오세요. 하루 종일 부어요. 돈 줘. 돈이 필요해. 어, 돈이다, 돈.
살짝만 더 주시지 짠두루 새끼들. 됐다 보내고 다 받으면은 돈이 딱 될라나? 안 될 것만 같은 이 기분 무엇이지? 아 연료 개 많이 들어가 진짜. 무거워 뒤지겠다 연료 때문에. 적대행성. 대기 하나에 군대. 이 정도에다가 이거 다 부어주면은 딱 도착할라나? 3158. 연료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사람 더 보내. 살짝 부어. 됐어. 가. 중력, 온도, 동식물. 아, 내 돈! 대기. 아, 내 돈! 돈 다 털렸네. 아, 나. 아주 연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대충 가, 대충. 아, 연료. 추가 25일. 뭐야, 왜 두 개 사줬어? 개 같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열하나 싼 걸로다가 3160 됐다 가 돈 아껴 한 푼이라도 아끼자. 여기는 156 나오세요. 너희도 싼 걸로다가 3210 좋아요. 가시고 아 적자네 계속. 어떻게 이렇게 적자일까? 들어가 보내. 중력 하나에 온도 조절기 하나에 사진 거지? 대기 하나 그리고 사람
보낼 때 한 번에 보내면 참 편한데 연료 아낄 수 있어서. 3000까지만 채우면 돼. 충분하죠? 연료가 최고다 최고야. 타시고 3700까지 보내고 여기도 하나 3800 정도까지 보내고 3500 다이슨 돈 다 받아. 아 근데 돈 개적게 주네 진짜. 정말로 너무 속상하다. 일반인은 빠져. 이 정도에 대기 하나 깔아주고 연료 비싼 거 넣으면 딱 맞겠지? 우리 연료 비싼 거니까. 어휴 됐다. 연료 너무 좋아요. 아 물 사놨는데 쓸모가 없네 이거. 대기랑 온도 사람 됐다. 300 채웠고 연료 됐다. 가. 여기 왜 연구 안 됐냐? 인공위성 안 넣었다고요? 제가요? 병신. 온도 제어기 레벨 3. 이러면 미친놈 마냥 여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못 가네. 개까비. 이거 태우고 이거 보내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연료비가 없는데? 조졌다리. 잠깐만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200 10원이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안 부족하구나. 어, 시간 없어. 300명 털어. 보내. 저거 도착할 때까지 돈이 없다. 망했다. 400원? 돈이 없다. 망했다. 괜히 업그레이드 됐다. 싼 거 넣고, 얘 비싼 거 넣고, 돈이 없고, 죽음을 기다려야겠다. 난 끝났어. 근데 이만큼 살렸으면은 뭐 많이 살렸잖아요. 아니 근데 돈 안 부족하게 준다며. 개억울하네. 업그레이드만 안 했으면 돈으로 플렉스 잡가능. 아, 저희 앞에 저기 연금 3,000원이 너무 좋아 보였어. 왼쪽에 다 뭐냐고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명예의 전당 526일 만에 7,000 이걸 다 보낸다고? 저 그래도 세계 1793등이네요 개고수란 뜻이죠? 안 하겠습니다. 저에게 인류의 목숨의 무게를 짊어질 그런 깡이 없네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